평소 어릴 때와 다름없는 주말 30대 이모씨는 가족들과 함께 야구경기를 보며 큰 목소리로 응원가를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다음날 아침 갑자기 다른 사람이 된 듯한 목소리로 변해버렸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빙이라도 된 것일까요?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GBT 음성코치 장PD입니다.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의 건강한 목소리를 위해 또 다른 음성질환에 대한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성대결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성대결절의 절친이죠, 후드폴립, 즉 성대폴립에 대해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일단 성대폴립이 어떤 질환인지부터 좀 알아볼까요? 성대폴립은 성대결절만큼이나 잘 알려져 있는 대중적인 질환인데요, 성대 표면에 동그란 물방울 또는 말미잘 모양의 물혹, 종기 형태로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사진을 함께 보실까요? 보시는 것처럼 성대 폴립은 성대의 한쪽에 주로 나타나며 중앙 앞쪽에 이러한 동그란 물혹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물혹은 피가 빨갛게 차있는 형태로 보이기도 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피는 빠지고 맑은 물이 차있는 형태로 보이기도 합니다. 이 상태로 발성이 지속되면 튀어나온 물혹이 반대쪽 성대를 자극하면서 2차적 질환으로 성대결절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대폴립이 발생되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성대폴립의 가장 주된 원인은 갑작스런 강한 발성으로 인한 성대의 충격입니다. 평소에 목소리를 자주 사용하지 않던 분들이 갑자기 큰 소리를 지르거나 야구장에서 크게 응원가를 부른다거나 평소에 노래를 잘 하시지 않던 분들이 갑자기 노래방에서 고음을 지르거나 했을 때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 이외에도 위산이 역류하여 식도나 후두에 자극을 줄 수 있는 역류성 식도염이나 역류성 후두염이 있는 분들에게 주로 나타날 수 있고요, 과로 피로가 누적되었을 때 목소리를 무리하게 사용하는 경우에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성대폴립의 증상은 어떨까요? 작은 물혹일 때는 증상이 특별히 느껴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물혹의 사이즈가 점점 커질수록 성대 접촉이 불확실해지면서 목소리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주로 바람에 새는 쉰 목소리, 내 목소리가 아닌 듯한 음성의 변화, 목소리 갈라짐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성대 폴립이 생기면 목에 무언가 걸린 듯한 이물감을 느낄 수 있고요, 물혹 때문에 성대의 일부분이 제대로 붙지 않아 목에 건조함을 느낄 수 있고 발성 후에는 통증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증상은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혹시나 갑작스럽게 큰 목소리를 내고 난 후에 앞서 말씀드린 증상이 있다면 꼭 병원에서 후두 내시경을 통해 제대로 된 진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성대폴립은 어떤 방법으로 치료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음성치료와 발성교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성대결절과 더불어 성대폴립 개선의 가장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바로 음성치료와 발성교정입니다. 음성 휴식을 통해 물혹이 없어진다고 해도 좋지 않은 발성 습관으로 인해 다시 재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추후에는 음성 치료와 발성 교정에 도움이 되는 GBT 전문의학 발성 보컬 트레이닝에 관련된 영상도 곧 업로드될 예정이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음성 위생입니다. 음성 위생은 목소리를 회복하고 건강한 성대를 유지하기 위해 꼭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지키는 행위인데요, 건강한 성대를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은 성대에게 충분한 음성 휴식 시간을 주는 것과 하루 2리터 이상 물을 섭취하는 것, 그리고 적어도 취침 4시간 전에는 금식하는 것, 생활 환경 습도 조절이 있고요,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은 헛기침, 큰 목소리, 속삭이는 소리, 말이 빠르게 하는 습관, 쉬지 않고 오랫동안 이야기하는 습관, 흡연, 음주, 카페인 섭취, 자극적인 음식 섭취 등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성대 주사와 수술입니다. 물혹의 크기가 작거나 초기 질환인 경우에는 음성위생과 음성치료로 해결하는 경우가 가장 많지만, 질환이 장기화되어 물혹의 크기가 큰 경우에는 성대 주사와 수술로 물혹을 제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수술이 가장 빠른 방법일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수술 이후 재발을 막으려면 제대로 된 음성치료 과정을 병행하셔야 확실한 개선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대결절과 성대폴립의 차이에 대해 정리해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성대결절은 목소리를 오랫동안 무리해서 사용하거나 잘못 사용했을 때 발생되고, 성대의 양측 중간에 굳은살 같은 각질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치료기간은 보통 4주에서 12주 정도가 소요되며 수술보다는 음성취급, 음성위생을 통해 치료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이어서 성대폴립은 오랜 발성 습관뿐만 아니라 단 한 번의 큰 발성으로도 생길 수 있으며 각질성 질환이 아니라 혈관성 질환으로 종기, 즉 누룩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성대폴립은 초기인 경우 음성치료나 성대주사를 통해 1, 2주의 짧은 기간에 없어지기도 한다는 점에서 성대결절보다는 치료기간이 짧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환이 장기화되어 누룩의 크기가 커졌을 경우 수술로 제거하는 경우도 많으며 수술 이후에는 발성 코치를 통한 음성치료를 통해 근본적인 개선을 하셔야 재발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성대결절에 이어 성대폴립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 또한 단 한 번의 잘못된 발성으로 인해 언제든 이러한 질환이 생길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건강한 목소리와 올바른 발성을 위해 저 장PD가 앞으로 많은 도움을 드릴 예정이니까요. 오늘도 제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GBT 음성코치 장PD였습니다. 오늘도 힘차고 건강한 성대를 위해 GBT!